고등어를 있었어. 고등어를 보실 거예요? 고등어예요. 보세요, 고등어. 여기 내장에 파묻어요, 하나 맞지? 뭐야? 와, 고등어 줄무늬 엄청 이쁜데? 엄마, 고등어 줄무늬 엄청 예쁘다. 우와. 봐봐. 부들부들해요? 미끌미끌해요? 어때요? 미끌. 미끌? 꼬리는? 꼬리는 딱딱해요. 딱딱해. 봐봐, 보여주세요. 안 눌려요. 우와. 근데... 우리 고등어 여름에 잡으러 갈 거죠, 낚시해서? 네. 강릉으로 갑시다. 고등어 잡으러? 강릉을요? 근데 진짜 성현이 말대로 덩치에 비해서 입이 엄청 작다. 엄마 덩치는 근데 입이 엄청 작아. 이빨은? 물수도 있어요. 무섭지 않으세요? 안 무서운데요? 그래요? 따갑지도 않은데요? 따갑지도 않아요? 어디서 이렇게 재밌게 놀다 와가지고 머리가 다쳤어요. 우와. 물에 넣어줄까요? 물이요? 엄마 얘 물에 넣어줘도 어차피 안 살아나겠지. 어차피 얘 잘라놨잖아. 그래. 근데 이 부분은 어딜까요? 가시예요? 그래요. 지느러미? 지느러미를 뗐죠? 지느러미? 맞아요? 내가 지느러미를 뗀 거야 지금? 에? 우와. 엄마! 숨겨놨었어. 엄마! 얘가 위협을 느꼈을 때 이렇게 나온 거야. 아, 위협을 느꼈을 때? 위협을 느꼈을 때 이렇게 피는 거 아니야? 맞아. 고양이도 위협을 느꼈을 때 그렇게 하는데. 근데 얘들이 물속에서 수영을 하고 사니까 필요한가 보다. 우리 비행기도 보면 꼬리 날개 있고 옆에 날개 있잖아. 응? 얘들도 그런 기능 하지 않을까? 잠깐만, 여기 좀 빼야겠어. 조심해. 손 다쳐. 굉장히 딱딱할 거야. 굉장히 왜? 튼튼하게 붙어 있을 거야. 왜? 한 몸이니까. 어? 벌써 맛있는 냄새 나. 벌써 구운 냄새 나는데? 벌써? 그래? 냄새 맡아봐. 거의 구운 냄새. 그러네? 어떻게 안 구웠는데 그런 냄새가 나지? 어? 비린내 나진 않아? 아닌데. 안 나? 구워 먹었을 때 냄새 나가나? 이거. 아, 두 마리. 여기 아가미 한번 빼볼까? 어, 거기서 아가미야? 아니. 그래, 아가미. 아가미 없는데. 근데 아가미라는 걸 어떻게 알아? 아빠 여기 살이 보여. 이렇게. 아빠 근데 얘는 아예 무늬가 진짜 사장님 빼줬는데 여기는 안 빼줬어. 왜 그러지? 그러네. 손질을 더 해주셨네, 그쪽은. 한쪽은 만져보라고 일부러 거기 안 자르셨나 보다. 성현이 만져보라고. 아가요?